혼자 옷 넣었을 때 돼요. 시간이 없어. 죽었어. 저 미루는 했습니다. 아 미루 이해했어요? 미루 이해했어? 예,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답을 알면 바로 걸려줘. 바로 그럼 풀어버리게. 시간 꽤 걸리긴 할 텐데. 답을 알겠다고 하면은 얘기를 해줘요. 미루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예. 와 이거 머리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니까. 메갈레님 어디 가신 거야? 머리가 하나 더 필요한데 지금. 사라지셨어. 듀얼 코어로 안 된다고 이거 지금 커드 가야 돼요 커드. 듀얼 코어야? 듀얼 코어로 안 된다고. 아 이거 근데 현황에서 어떻게 1대1로 설명했지? 현황에서 1대1로 설명했다고 이거를? 깼어요 이거를? 나 깼어 그래서? 네.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잘 알아듣더라고 허준이. 아 진짜? 여자 게스트가 나와가지고 그 여자 게스트가 설명하고 허준이 해지하는 거 있는데 아면 여자가 와 해서 그래. 능력치가 200% 발휘되잖아. 찰떡까지 듣는 거야 역시. 어 역시. 아 이거 어려운데? 어 이거 만만하게 볼만한 게임이 아닌데. 나는 사실 그냥 정해져 있는 건 줄 알았어. 어 그러니까 아니네. 그냥 그 규칙만 알려주고 거기서 찾아서 풀어야 되는 거네 결국. 그러니까 엄청 어렵다 이거. 만든 알려주는 사람들 일일이 다 풀어줘야 그러니까. 되니까. 와 모두 하나씩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깨려면. 모두 다 하나씩 붙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근데 이게 내가 할 수는 없는 게 나는 다 보이니까 바로 보여서. 시청자의 참여. 근데 사실 보고 해도 속도만 빨라질 뿐이지. 그치 바로 푸는 거니까. 어, 그걸 이해 못하면은 똑같아요. 의료인데 의료. 다시 갈까요? 갑시다. 준비돼 있죠? 예. 갈게. 전 됐어요. 미로 있으면 미로 먼저. 어, 미로 있어요. 미로 있다. 그거 아까 숫자 그거 없어. 66, 66은 똑같고 그리고 첫 번째 줄에 네 번째 초록색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네 번째 삼각형 돌아가고 있어요. 빨간색 삼각형. 예. 세 번째 줄 아무것도 없고 네 번째 줄 세 번째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초록색 동그라미. 다섯 번째 줄 아무것도 없고 여섯 번째 줄 다섯 번째 흰색 네모예요. 흰색 네모. 오케이. 아 이거 영어 단어 할까요? 뭐 할까요? 영어 단어 그리고 모양 맞추기 그리고 버튼 있어. 모양 맞추기 먼저. 영어 모양 제가 또 일단 모양 맞추기 모양? 동그라미의 C 그리고 돼지꼬리. 돼지꼬리 그리고 하얀색 별 K 그리고 두 개. 어 K 두 개. C의 동그라미 C. 어이 사람들이 돼지꼬리. 이제 돼지꼬리 찾는 것도 빨라졌어. 그러니까 K 두 개 별. 오케이 오케이 정확해요. 그 다음에 영어? 영어 단어예요. 영어 단어? 아니면은 버튼. 버튼? 버튼부터 할까? 제가 버튼 노란색 홀드예요. 네 노란색 홀드. 근데 홀드가 검은색이야. 검은색으로 써져있어. 어 그러네. 어 악수 다 티드. 홀드가 검은색으로 써져 있고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버튼에 검은색 홀드. 이거 건전지는 AA 사이즈가 4개에다가 그리고 굵은 그거 한 개. 노란색 버튼 누르고 있다가 숫자 5 뜰 때 어때요? 오케이. 오, 오케이 맞았어. 이제 영어 단어 됐어요. 미로 할게요. 미로. 오케이. 미로 클릭하면은 방향 키로 흰색 네모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왼쪽으로 네 칸. 왼쪽으로 네 칸. 하나 둘 셋 넷. 위로 하나 둘 셋 넷. 위로 네 칸.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한 칸. 오케이 한 개. 오케이 움직였어요. 위로 하나. 위로 하나. 왼쪽으로 아 오른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밑으로 하나. 어, 오케이. 이제 단어 없어 단어. 어 영어 단어. 리드야 리드. LEAD. 아 READ. READ. 그 버튼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레디, 라이트, 노, 미들, 퍼스트. FIRST예요. 퍼스트. 그럼 왓. 아니 잠깐 이거 아직 모듈이 어딘지 못 찾았어. 첫째 단어 응? 리드. 네 번째 네 번째 미들. MIDDLE. MIDDLE.
그게 없으면은 요 맨 내 왼쪽 끝에 까만색 이걸 해야 된다. 맞죠? 미들이 없잖아. 미들이 네. 있다니까 네 번째. 그러면은 설명에 미들이 없어? 네. 다섯 번째 거를 한번. 다섯 번째 퍼스트 눌러봐요. 퍼스트?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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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누르면 안 되지. Nothing, nothing. Nothing. Nothing으로 바뀌었어요. U 맨 처음 그냥 버튼이 그냥 U예요 U. Y O U 말고 그냥 U. Nothing의 네 번째 건 뭐예요? You are, you are, you are. Y O U R. 아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Hold. Hold. 홀드. 아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1분 남았어. 틀리면 안 되는데 이거. 다섯 번째 거 클릭. 라이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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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 이거 뭐지? 데이아야 데이아. 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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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U R 어허 홀드 돈 U R U U R가 하나예요? 아 아 알았어? 아, 밑에 2단계가 있네요. 아 밑에 2단계 따로 있었어요. 어, 미친 뭐야 뭐야 뭐야? 아 단계별로 설명이 달라? 아 그런 거야? 어. 근데 우리 터질 거 같아. 어, 죽었어 이미 5초밖에 안 남았어. 안녕 잘 있어. 여러분 살아남아야 돼. 아! 어 근데 왜 틀린 줄 알았어요. 왜 틀린지 맞지 맞죠. 2단계가 밑에 밑장에 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다들 왜 이렇게 일단 참석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확실해야 되니까. 응. 아 어렵네. 와 이거 와 스릴 넘치네. 또 연습하려고 그래서 다. 시작합니다. 이거 계속 퍼즐이 바뀌는 것 같아. 어 바뀌었다 또.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숫자랑 미로랑 그리고 버튼이랑 선이 있어. 네 선부터 할게요. 노랑노랑 하양하양. 네 노랑노랑 하양하양 시리얼. 그 다음에 미로 알려드릴게요. 어, 그래 미로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미로 알려줘요. 첫 번째 줄 아무것도 없고요. 두 번째 줄 두 예. 번째 삼각형 돌아가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몇 번째? 두 번째 줄 두 번째요.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그 초록색 동그라미. 세 번째 줄 아무것도 없고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흰색 네모. 그리고 다섯 번째 줄 첫 번째 초록색 동그라미. 여섯 번째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선 마지막 거요. 전선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기억 퍼즐 하죠. 기억. 총 모두 볼게요. 어 숫자 1 있고요. 숫자 1, 4, 4, 1, 2. 숫자 1에 4, 4, 1, 2. 숫자 1이요? 네네. 네. 두 번째. 두 번째. 3. 두 번째 3. 오케이. 숫자 2. 3, 1, 4, 2. 3, 1, 4, 2. 우리도 적어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1단계에서 누르던 것과 같은 위치. 같은 위치 두 번째. 1, 1이다. 1. 1. 오케이. 3에 2, 4, 3, 1. 세 번째 위치. 세 번째. 오, 오케이. 3, 3. 세 번째. 그 숫자 3에 3, 2, 1, 4. 2단계에서 누른 것과 같은 위치. 같은 위치 두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와, 이거는 진짜 안 적으면 못 풀겠는데? 어, 이거 1. 1에 2, 4, 3, 1. 1이요? 네, 네. 1. 1. 2, 4, 3. 1단계에서 누른 같은 글자 3? 어 3 오케이 끝! 오케이, 끝. 자 버튼! 자 미.. 어? 미로 아 미로 오케이 미로부터 자 미로 클릭하시고 네 오른쪽으로 한 칸 오른쪽 한 칸 미로 세 칸 하나 둘 셋 그럼 맨 끝에 갔죠?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밑으로 하나 밑으로 하나 아 오케이 어, 맞았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 버튼에 어볼트 네 흰색 어볼트 그리고 건전지는 큰 뚱뚱한 거 한 개 얇은 거 뭐지 원래 보통 건전지 위에 거 보통 건전지 4개 4개 그리고 시그라는 거에 불 켜져 있어요 SIG에 불 있어요 불 켜져 있어요 FRK에 불 들어 있어요 FRK요? 예 잠깐만 FRK가 없어 SIG에 불이 들어있어
FRK는 없어. 누르고 있어야 돼. 누르고 있으라고? 누르고 있으라고? 아까처럼 누르고 있을 때 색깔 말해줘요. 마우스 깨지 말고. 빨간색. 빨간색. 숫자 1일 때 떼요. 숫자 1? 1 그냥 있는데? 아무거나 그냥? 초단위가 1일 때. 아 초단위가 1일 때? 하나만 1일 때? 하나만 1일 때? 아 어느 위치든 숫자 1 상관없나? 됐어! 오케이! 오케이. 와 이제 성공했다. 중단위도 상관없는 거야. 숫자 단위는 상관없다고? 어. 오 깼어요. 깼어. 이게 깼어요. 좀 계속 하다보면 혼자 되긴 되겠네요. 시간이 빠듯해서 그렇지. 장난 아니네. 재밌네. 24시간 하다 보면 이거 저것도 있던데. 뭐? 이거 창작마당도 있던데. 아 진짜? 어. 이거 창작마당. 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 올려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가 봐. 쩌네. 자기가 매뉴얼도 만들고. 창작마당 하면 이거 녹아버리겠는데? 매뉴얼도 자기가 만들어서 올리는 거 같지? 모드스는 뭐야 이거? 이게 창작마당? 아 이거 창작마당이구나. 아 그러네. 막 이상한 거 막 있어. 가위바위보도 있고 창작마당은 모듈이 이상한 게 많은데? 자기가 만들어서 올릴 수가 있구나. 모듈. 이거 덕후들 좋아하겠다. 자기가 매뉴얼 만들고 이러면. 아 그럼 제 다음 거 해볼까요? 픽업 더 레이스. 3분짜리입니다. 모듈 3개예요. 3분이야 짧아요. 선이다. 그러네. 선 하나랑 아 했던 거네. 일단 미로부터 알려드릴게. 예. 첫 번째 줄 두 번째의 흰색. 잠깐만. 첫 번째의 두 번째의 흰색. 예. 그리고 첫 번째 줄 첫 번째의 초록색 동그라미. 첫 번째 줄 첫 번째의 동그라미. 아 아니요. 두 번째 줄 첫 번째의 동그라미. 잘못 두 말했어. 첫 번째의 동그라미. 네. 세 번째 줄 마지막의 동그라미. 여섯 번째의 동그라미.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줄 아무것도 없고요. 예. 다섯 번째 줄 세 번째의 삼각형. 예. 그리고 마지막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선 알려드릴게요. 선. 선은 네네. 다섯 개고요.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시리얼은 3으로 끝나요. 네 3으로 끝나는 거. 이거 프린터 돼 있으면은 편할 텐데. 아, 그렇겠다. 내가 미로를 바로 체크하면은 바로 할 수 있는데 컴퓨터라서 손으로 누르면서 하고 있어. 이게 여기 있고 이런. 바로 그려져 있으면은 그냥 제가 요즘은 체크하면. PDF 그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느낌 있지. 아, 구글도 되지. 아. 크롬도 그거 되지 싶은데. 일단 아니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다는데 이거. 1분 30초밖에 안 남았어. 네? 첫 번째 첫 번째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단어예요. 단어 U YOU. 그리고 첫 번째 YES, 두 번째 WHAT, 세 번째 NO, 네 번째 WAIT, 그리고 다섯 번째 PRESS, 그 다음 여섯 번째 FIRST. 잠깐 미로 먼저 할게요. 오케이 미로 잠깐 미로 금방이에요. 오케이. 저 미로 클릭하시고. 네 클릭했어요. 왼쪽 한 칸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칸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하나 둘 오케이 끝. 오케이 끝. 단어 하면 돼. 단어 다시 알려줘요. 6호 첫 번째 yes, 두 번째 what, 세 번째 no, 네 번째 wait, 다섯 번째 press, 마지막 여섯 번째 first. 30초 남았어. 유에 네 번째 게 뭐라고요? 웨인. 일단 웨인 써봐. 웨인 오케이. 아니야 웨인트 아니야. 아니에요? 이제는 C야. 그냥 C.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라이크, 세 번째 홀드. 근데 터질 것 같아. 아! 단어가 어렵네. 어유 단어가 엄청 어렵네. 단어 제가 좀 다시 해볼게. 단어 설명이 어떤 거야? 단어를 우리가 좀 우리가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해석이 뭐라 돼 있냐면은 D
디스플레이를 읽고 1단계를 이용하여 읽고 어떤 버튼 글자를 읽어야 할지 정하라. 어떤 버튼을 읽어야 할지 정하라고? 예. 그 단어가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 디스플레이 걸... 1단계를 보고 아 디스플레이를 읽고 1단계를 읽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그 단어 모양 되어 있는 걸로 2단계를 봐라. 그 뜻인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게? 첫 번째 그 버튼을 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첫 번째 글자를 보고 그 첫 번째 글자랑 해당되는 디스플레이 요 표에 표가 있거든요. 표에 아, 표가 있어. 눈알 모양을 보고 그 눈알 모양의 단어를 읽고 2단계로 넘어가라. 그래서 아. 2단계에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걸 보고 그래서 2단계를 보고 2단계 중에 단어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를 눌러라. 아. 메뉴를 잠깐 보고 싶긴 지금 보고 싶게 만들고 있는데 우린 보지 않겠어요. 보면은 힌트가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 근데 엄청 어렵다는 건 알겠다. 뭔 소린지. 찾아야 되네 그거를.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모듈이 해제될 때까지 위 과정을 반복하라라고 써. 그렇죠. 매년 세 번인가 하거든. 세 번 해야 돼 세 번. 아. 어렵다. 단어가 적었네. 여러분 준비 됐습니까? 물 한 잔씩 마시고 와 이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안 되겠다. 그럴까? 물 한 잔씩 드시고 오세요. 야 벌써 눌러버리면 어떡해. 갔다 오세요. 미로 두 개야. 미로 두 개예요. 미로 두 개야. 아니, 누른 김에 한번 찍어봐요. 미로는 못 하겠다는데. 미로 첫 번째 거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아무것도 없고 세 번째 줄 아무것도 없고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신생 네모. 다섯 번째 줄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줄 두 번째 동그라미 그리고 같은 줄 다섯 번째 삼각형. 아니 규규님 저 아닙니다. 왜 못 들었어? 아니 저 딴 거 그 뭐냐 물 먹고 아 그럼 단어가 없어. 포기해 일단 요번판은 좀 쉬었다 가자. 요번판은 쉬었다 갑시다. 요번판은 넘어가고 저 그거 찾아볼게요. 크롬에 이거 아 되나? 인터넷. 오케이 요번판은 그냥 터진 걸로 냅둡시다. 눌러 그럼 터트려. 어떻게 하나? 막 되나 근데 이거 있었는데 구글에 이거 안 돼. 아시는 분 없어요? 저게 벽이 있구나. 미로네 미로 안 보이는 벽이 있구나. 나는 물 한 잔 먹고 가야겠다. 야 이게 목이 아픈데? 물 한 잔.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내게 돼. 그니까요.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크게 내게 돼. 재밌다 이거. 신기하다. 게임은 재밌네. 이거 여자친구랑 하면은 사이 나빠지겠는데? 그러니까 싸우겠어 이거. 이거 사이 나빠지겠는데? 그것도 설명을 못해 막 이러면서. 넌 그것도 못 풀려고 그러겠지. 헤어질 수도 있다. 이해력이 이렇게 안 돼? 막 이러면서. 이거 완전 운전 연수랑 똑같은데 이거? 아 이거 재밌긴 재밌네요. 게임은 재밌네. 이거 사람 많을 때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 오늘은 오는 사람이 없냐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데 그지? 게임은 재미가 아무 상관없어. 사람 모으는 건 재미랑 달라. 확실히 느낀 건데 사람 모으는 건 방송 재미는 건 아무 상관없어. 그거 확실히 느꼈어. 몇 년 하면서. 제목이야? 운이야 운이야? 역시 제목도 상관없는 것 같아. 진짜 첫 썸네일이 무슨 모양인지. 아 그것도 중요하지. 거의 그걸로 들어오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모양 보고 그거 영향이 제일 커 솔직히. 제목은 뭐 자극적이라 쓰면 자극적인 충분히 쓸 수 있지. 제목이야. 얼굴 끄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어떤 썸네일이 그럼 가장 많이 들어올 것 같아? 그건 모르지 나요. 그걸 연구했어야 되는데. 예쁜 여자가 벗고 있으면 돼. 동급생 켜놔야 되는구나. 그리고 잘리겠지. 그렇지. 누가 다 누드는 아니고 적당히만 하면 되지. 안 걸리는 선에서. 도아 X 막 이런 거 해야 되나? 안 걸리는 선에서. 제목은 상관없어.
제목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제목은 그냥 진짜 말 그냥 말 그대로 아무 성의 없는 제목 써도 막 몇백 명씩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제목도 상관없는 것 같아 솔직히. 어, 다들 준비됐습니까? 됐어요? 다 쉬었어요? 네, 쉬었대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아 요번 이게 그리고 모듈이 뭐 걸리냐도 되게 중요해. 어 약간 운빨도 있어. 아 요번엔 좀 어렵겠다. 어 요번에 미로랑 그리고 숫자랑 버튼 그리고 버튼이에요. 미로로 먼저. 미로 첫 번째 줄 첫 번째 줄에 네 번째가 동그라미랑 흰색 네모가 같이 있어요. 어 맞아 흰색 네모랑 동그라미 같이 있어요. 어 예. 그리고 두 번째 줄 아무것도 없고 세 번째 줄 아무것도 없어요. 어. 네 번째 줄 세 번째 동그라미 초록색 있고 그리고 예. 다섯 번째 줄에 첫 번째에 빨간색 세모 그리고 마지막 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케이. 바로 갈게요. 네. 클릭하고. 네. 왼쪽으로 하나 둘. 왼쪽으로 하나 둘. 밑으로 하나. 밑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왼쪽으로 하나. 그다음 쭉 직진해서 삼각형으로. 오케이 끝. 오, 오케이 끝. 숫자 갑니다. 숫자 1, 1 써 있고 4, 3, 1, 2. 그리고 버튼도 미리 잠깐만요. 버튼 미리 말해 둘게요. 파란색의 어볼트예요. 네, 파란색의 어볼트. 그리고 건전지는 건전지는 뚱뚱한 거 한 개, 얇은 거 이쪽도 봐. 아, 뚱뚱한 거 두 개다. 뚱뚱한 거 두 개, 얇은 거 두 개. 예. 숫자 합시다. 1에 네. 4, 3, 2, 1, 2. 두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3, 오케이. 오케이. 3, 두 번째. 그 다음에 숫자 2, 3, 4, 2, 1. 1단계에서 누른 거가 같은 위치. 두 번째. 오케이. 네. 4. 그리고 1에 3, 2, 4, 1. 1이요? 네네, 1. 2단계에서 누른 것과 같은 글자. 4, 4, 4, 4. 세 번째. 야, 4번이 몇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숫자 3에 3, 2, 1, 4. 2단계에서 누른 것과 같은 위치.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2. 그리고 마지막. 숫자 4에 4, 1, 3, 2. 숫자 4요? 네네. 4에 4, 1, 3, 2. 3단계에서 누른 것과 같은 글자. 4. 4. 오케이, 끝. 이제 버튼만 하면 돼요. 네. 버튼 꼭 누르고 색깔 떼지 말고요. 노란색. 노란색. 네. 오 있을 때 떼요. 오. 예. 오케이. 끝. 오, 됐다. 굿. 오. 야, 이제 다음 판 얼마 어려울까? 기대된다 아주. 그러니까. 다음 판 얼마 어려울까? 어, 세 번째야. 히든 메시지. 히든 메시지라. 네. 그 5분짜리. 5분에 이것도 모두 3개짜리예요. 전부 다 단어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다. 그건가? 모스 부으려나? 어, 뭐야? 첫 번째 모듈이 없어. 뒤집어 봐. 어, 오! 무서운 게 헤르츠가 있어. 헤르츠. 어, 라디오가 나오네. 그럴 것 같더라. 아, 모스 부야 저게. 모스 부나. 일단은 모스 이게 처음에 숫자가 3.505Hz예요. 메가헤르츠? 3.505MHz. 네, 예. 네, 네. 처음 써 있는 게 숫자가 일단 선부 네. 이제 쉬운 거 그거 선 쉬운 거부터 할게요. 선 네 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시리얼 넘버 6으로 끝나요. 그 다음은 그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그 좀 또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나왔어. 맞아요. 윈도우즈 모양 나왔어요. 어. 그리고 노란색 반짝거려요. 네, 노란색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뭐야 뭐야 뭐야? 왜 이래? 저 뭐야? 뭐야 이거? 어? 스노우즈? 왜? 스노우즈가 뭐야? 스노우즈. 뭐지? 뭐야 이거? 뭐? 시계가 막 울려. 어, 시계 울리는데 스노우즈라 써 있어. 뭔 소리예요 그게? 모르겠어. 아니 그니까 시계? 네 그니까 이 모듈이랑 상관없이 옆에 어, 시계가 옆에 있는데, 탁상 시계가 울려서 어 보니까 여기 스노우즈라고 써있는데? 스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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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불이 꺼졌어. 뭐야 왜 이래.
불이 꺼졌어! 불이 꺼졌는데? 참 방송을 볼게요. 아 뭔데 이거? 이거 아 모스 부호 하죠. 모스 부호 해라는 거네. 모스 부호 해야 된다고? 아 그래 그래? 예. 모스 부호. 그 깜빡이 있는 순서 좀 말해주세요. 반짝.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다 그냥 깜빡이 있는 거 다시고 긴 거는 뭐라 해야 될까? 슬래시? 그렇지 뭐 슬래시라 하죠 그러면. 닷 슬래시로 해가지고 말해주세요. 닷! 아니다 잠깐만. 슬래시 닷닷닷. 슬래시 닷닷닷. 슬래시 닷닷닷. 오케이 슬래시 닷닷닷. 또 있을걸요? 계속 할텐데. 또. 닷닷닷. 슬래시 닷닷닷. 계속 이건데? 슬래시 닷닷닷 슬래시 닷닷닷. 아 그래요? 이거 반복이 아니 잠깐만. 아! 닷닷닷 슬래시 닷닷닷이야. 닷닷닷 슬래시 닷닷닷. 또 제가 보스 보 적고 있거든요. 해석 바로 하는 거. 아 그거 우리가 계속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도 어려워 이게. 닷닷닷 슬래시 닷닷닷 닷닷닷닷 닷닷다 하고 잠깐 살짝 쉬고 닷 있어. 아니 근데 한 명만 말해야지. 둘 다 같이 말하면은 닷닷닷닷이네. 네가 얘기해. 예. 네가 얘기해. 한 명만 얘기해. 네가. 어 그래 한 명만 얘기해. 아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이 어딘지 몰라서 그게 어려워. 상관없어요. 제가 어차피 해석해야 되니까. 슬래시 닷닷닷 슬래시 닷닷닷. 예. 닷닷 슬래시 닷닷 슬래시? 닷닷 슬래시인 것 같아. 어? 그 다음 거 모르지? 못 봤다. 시 닷닷닷 이게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겠다. 각 글자 있잖아요. 뭐 A, B, C, D 이렇게 그거에는 세 단위에 해당하는 중간 정도의 공백이 있어요. 세 단위의 그리고... 예. 어, 공백이 있어요. 어, 맞아. 그리고 각 단어가 있거든요. 이걸 조합하면은 단어가 되는데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7단위의 아주 긴 공백이 있어요. 7단위의 아주 긴 공백이 있다고. 그래서 따지면은 가장 첫 번째 거는 정말 긴 공백 후에 시작하는 게 첫 번째 거고. 그게 만약에 놓쳤다고 해서 두 번째 거에부터 하면은 그거부터는 그냥 글자인 거고. ABC 이런 거. 내 모습 보고 그래. 잠깐만. 내가 못 하겠는데? 방송 보니까 빨간 불이 반짝이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빨간 불도 설마 모스 하려는 거 아니겠지 이거? 아 그냥 긴박함을 연출하려는 거 같은데? 아 와 이거 어려워.